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 때는 이제 1995년 11월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1996년이 되는데 왜 나 일단은 고세를 못 참고 또 크게 한 건을 한다고 합니다. 하얼빈에서의 조웨난이 명성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죠? 심지어 숭배구역의 강바즈 양뼈는 그 조웨난이 내 형입니다 라고 큰소리 치고 다닐 정도였었다고 하는데 조웨난이 나와 바디는 이미 난강구역을 넘어서 서판구역에까지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 형님은 어떡하냐고요? 네, 왕주잉은 서판구역의 강바즈이긴 하지만 이미 그 영업장들이 보호비를 걷어먹는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왕주잉한테는 카지노가 있잖아요. 이 카지노만 잘 운영해도 그 웬난 조직이 1년 동안을 수많은 전투를 해가면서 버는 만큼은 다 벌 수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 자신이 나와 바디 영업장들은 다 그 웬난한테 맡겼었다고 합니다. 혹시 전에 웬난이 와이프 리핑이 술집으로 놀러 갔었다가 한둥이란 놈들한테 농간당한 일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술집은 떠올리에 있는 한개 개그 공연을 위주로 하는 큰 술집이라고 했었는데요. 요번 이야기는 바로 이 술집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술집은 그 당시 하얼빈에서 두 번째로 되는 큰 규모의 술집이었었는데 술집 사장의 이름은 지샤오옌이라고 부르는데 여중호걸이었다고 합니다. 여자의 신분으로 하얼빈에서 두 번째로 큰 술집을 영업하려면 어디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지샤오옌은 뭐 여자 깡패 스타일은 아니고 전에 그의 남편이 깡패 두목이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의 남편은 이 경찰서에서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네, 전에도 제가 이 중국의 경찰 고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이 운수가 안 좋게 되면은 이렇게 죽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 하여 지샤오옌은 30세의 젊은 나이에 과부로 되게 되었고 5살 된 아들이 하나 남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장사는 지금 엄청 잘 되긴 하는데 요즘 크게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면 요즘 한무리 양아치 놈들이 맨날 찾아와서 이 난리를 치고 갔었기 때문이라는데 매일 밤 8시가 되게 되면 15명의 양아치들이 몰려오는데 그 가게의 제일 앞자리를 항상 차지하고 앉는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손님들이 제일 많을 때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심하면 맥주병도 땅바닥에다 짜그랑 하고 며쳐대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하는데 지금 뭐하냐? 에? 그따위로 공연할 거면 썩 꺼져! 심지어 이놈들은 무대를 향해 맥주병을 냅다 뿌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경찰을 부르면 안 되냐고요? 네, 그럼 경찰들이 잡아가도 또 다른 놈들이 올 거고 더더욱 심하게 난리를 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경우는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니까 이 잡아쳐놓은 놈들도 금방 풀려나게 된다는데 이렇게 양아치 놈들한테 잘못 걸리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짜낸다고 합니다. 원래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그 시절에 이 각 영업장들은 뒤를 봐주는 칸 창지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샤오옌한테는 아직 없었다는데 그녀의 죽은 남편이 전에 떠올리 구역에서 좀 활약을 했었던 깡패 두목이었었기에 이제껏 주위의 다른 조직들은 다들 봐줬다고 하는데 남편이 죽고 여자 혼자서 그 큰 술집을 운영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다들 봐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아치 조직들이 그러한 처지를 봐줄 리가 있겠습니까? 얼싸좋다 하고 물고 늘어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샤오옌은 당당하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마음먹는데 어차피 이놈들이 돈이나 받아 처먹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샤오옌은 이 마음을 다잡고 놈들한테 찾아가는데 요자그마하고 높디 높은 구두를 따각따각따각 거리면서 그 놈들이 테이블 쪽으로 찾아가니 네, 이 술집의 보안 놈들은 다들 멀리쯤에서 멀뚱멀뚱 서서는 찍소리도 못 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놈들은 매달마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사는데 뭘 이러한 양아치 놈들 앞에 나서겠냐고요. 저 죄송한데 요 잠깐 실례 좀 할게요. 저는 이 가게의 사장 지샤오옌입니다. 혹시 여기 어느 분이 큰형님이 되십니까? 에? 그러자 이 양아치 놈들은 다들 머리를 들고 올려다 보는데 와, 이 나이가 20대 중반처럼 보이는데 온몸이 곡선이 아주 울긋불긋 우람진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녀는 30살이었었지만 어려 보이게 동안이었었고 요 얼굴 또한 아주 우아하게 이뻤다고 하는데 우리 큰형님? 우리 큰형님 여기 안 계시지? 그래 뭐 어차피 볼 일이 있는 거는 우리 큰형님이니까 내 번호를 줄게. 네, 이 웬만한 여자이면 이러한 양아치들한테로 혼자서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지쇼에는 이 번호를 알아가지고 사무실로 올라가서는 다짜고짜 누르는데 그러자 저쪽에서 왜
내 주인 외다. 네 누구야? 네, 이 주인 외란 떠올리 구역이 한개 세력이 큰 조폭 두목인데 서판 구역에 왕주인이 있다면 떠올리에는 량주인 외가 있다고 이 둘은 동등한 계급이 강바지였었다고 합니다. 지샤오엔 역시 떠올리에서 이 큰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저 개그 공연장 술집 사장 지샤오엔인데 량주인 외 어르신이 명성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하하하 어르신은 뭔 어르신? 그냥 오빠라고 부르. 야, 내 나이가 그렇게 많죠. 그러면 오라버니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오라버니 부하들이 이미 3일 동안이나 저희 가게에 와서 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저쪽에서는 쩨쏘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무슨 일이냐고. 저번에 내가 어쩌다가 그 가게로 놀러 갔었거든. 근데 그 가게의 매니저고 복무원이고 그것이 다들 내를 몰라보는 게 아니겠소? 에? 감히 떠올리에서 장사하면서 내를 몰라봐? 그 장사하기 싫다는 게 아니요. 네, 그 시절에는 말입니다. 영업 가게의 매니저를 하려면 뭐 영업 수단이 돌출하기 좋은 것보다도 그 현지 깡패 건다들을 잘 알고 있는 게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만약 큰형님이 들어왔는데 이 복무원이고 매니저고 뭐 알아보게 되면은 이튿날부터 문 닫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셨군요. 아이고 참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요번에 매니저를 새로 뽑았는데 그놈이 눈썰미가 별로였나 봅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오라버니가 다음에 놀라오시게 되면은 제가 제일 최상급이 아가씨들을 안배해서 확실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그 언제라도 찾아오게 되면은 제가 무조건 공짜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량준호에는 됐고 내가 그쪽으로 안 가도 이 술을 마셔줘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야. 너가 만약 진짜로 성의가 있다면 너의 태도를 가지고 이 내 쪽으로 한번 와봐라. 네, 이거는 뭐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니 삥을 뜯어내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이 말하는 그 성의가 바로 돈이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어디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지샤오엔은 주인우의 사무실에 도착하였었고 문을 똑똑 두드리며 들어가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그 사무실 안에는 키가 아주 훤칠하고 겁나게 잘생긴 남자가 척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강호에서 전해지는 소문에 의하면 그 시절 하빈이 강호 바닥에서 이 제일 잘생긴 게 바로 이 량주인우라고 합니다. 키도 188이고 쩍 벌어진 어깨에 부리부리하게 잘생긴 남자였었다고 하는데 이놈이 몸에 걸친 옷들 또한 최고급이 명품이었었고 딱 봐도 그냥 부티가 촤촤 넘쳤다고 하는데 야 왔어? 안 써? 주인호에는 매너도 좋았다는데 오라버니 저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찾아온 거는 어떻게 우리 가게 뒤를 봐주면 안 되겠냐 해서 찾아온 겁니다. 량주인호의 오라버니만한 큰형님이 우리를 봐주면 그 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지샤오엔은 어차피 가게 뒤를 봐주는 칸 찬스가 없잖아요. 어차피 돈을 쓰는 거라면 이러한 멘즈가 서는 놈한테 보호비를 바쳐서 안정을 찾으면 더 좋겠죠. 그러자 너희네 가게 뒤를 봐주는 거야 뭐 일도 아니다. 그건 뭐 내 말 한마디면 이 떠올리에서 그 누가 거구들 수 있는데. 근데 이 돈은 아니다. 돈은 나도 흔해 빠졌어. 예? 돈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죠? 지샤오엔이 휘둥그레해 있는데 량주인우에는 이 게스트르만 눈으로 바라보는데 어이 너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퐁당퐁당 뛰어봐라. 예? 뛰어보라고요? 그제야 지샤오엔은 알아챘다고 합니다. 이 풍만한 여자를 보고 퐁당퐁당 뛰어라고 하는 거는 이놈이 뭘 구경하려고 그런 거겠습니까? 오라버니 저는 이미 시집을 간 한물간 아줌마입니다. 저 애까지 5살이 되었는 거예요. 오라버니 우리 가게로 오시게 되면은 저 10대 20대 연기들을 이 쫙 다 안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됐고 빨리 뛰어라면 뛰어라. 어? 퐁당퐁당 말이다. 네, 량주인우의 이놈은 덩치 크고 잘생겼지 돈도 많지 조폭물이 강빠지지 뭐가 딸리는 게 있겠습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여자들은 모두 다 100% 뒹굴어 봤었기에 재수없겠으니 자신감이 빵빵한 놈이라는데 그러자 지샤오엔은 이 등골에서 식은땀이 좌르르 흘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비록 원래 술집에서 노래를 해주는 이 가수 출신이지만 그 다 한 번도 자신이 몸을 마구마구 허락한 적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비록 그 량주인우의
후에는 키 크고 잘생겼었지만 지샤오야는 그러한 방탕한 여자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량준호에는 왜 이렇게 지샤오야한테 뻑이 간 거였을까요? 여러분, 삼국시기 조조한테 15명이 와이프가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은 남이 와이프를 빼앗은 거라고 합니다. 조조나 량준호에나 아줌마를 좋아하는데 이는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남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엄마한테서 못 받은 사랑을 그러한 애가 있는 아줌마한테서 받는다고 하는데, 물론 량준호와 조조를 비교해서 좀 그런데 이 두 놈이 여자 보는 눈이 비슷하다는 거죠. 하지만 량준호는 강제로 그 지샤오엔을 다 빠뜨리진 않았고 시간을 조금 더 주어서 생각을 더 해봐라고 하는데, 지샤오엔아, 내 하루 동안 시간 더 줄게. 만약에 말이다, 내일 밤까지 너가 내 앞에 달려와서 요 퐁당퐁당 뛰지 않으면 그때 가서 너희 그 가게는 문을 닫아야 될 거야. 네, 그놈이 퐁당퐁당이 그렇게도 좋았을까요? 이 자신이 가게로 돌아간 지샤오야는 답답해지는데, 사장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놈들? 지샤오야는 뭐라고 대답하기도 쪽팔렸다고 하는데, 우리 따오리에서 저 량준호를 누를 수 있는 조폭 조직이 또 누가 있지? 네, 이 새로 들어온 매니저 놈이 뭘 알겠습니까? 아차, 맞다! 지샤오야는 무뚝 한 사건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네, 그것은 바로 전에 발생한 리핑과 그의 지지배들 친구들 사건인데, 그때 사실 지샤오야도 그 사건을 다 구경을 하였으며 심지어 그 뒤에 거의 300명이나 되는 깡패 건달 놈들이 뒤엉켜서 싸운 사실도 다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지샤오야도 강호의 이야기들을 매우 좋아하고 흥미를 가는 여자이기 때문인데, 하여 이 남편도 건달 남편을 만난 게 아니겠습니까? 지샤오야는 전에부터 외나 일당이 시에 라는 소문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정도이면 주인웨이를 누를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사람을 통해서 겨우 그 류수왕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냐면 류수왕이 보호비를 받는 일을 다 책임지었으며 이러한 보호를 받고 있는 사장님들은 다들 그 류수왕과만 연계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류수왕 측은 어떠했을까요? 난 그 오늘 점심은 뭘 먹죠? 그러자 왜 나는 뭘 먹기 뭘 먹어? 어? 또 그 돼지 족발이나 뜯어 되지 뭐. 예, 또 족발이요. 사화가 이 대가리를 절레절레 줬는데, 자, 사화는 이제 돼지 족발 질렸다. 우리 맛있는 거 좀 먹자. 뭐 이 사람한테 하루 세 끼를 돼지 족발을 먹이냐 말이다. 그러자 이 류수왕도 머리를 절레절레 줬는데, 아니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이러한 깡패 건달들이 또 더 있겠냐고요. 돈은 맨날 마구마구 퍼담고 있는데 이 돼지 우리 같은 데서 맨날 돼지 족발이나 뜯어 대다니. 그렇게 혀도 끌끌 차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데, 왜? 오! 리대대장입니까? 그래, 무슨 일로요? 류수왕은 이제 경찰계 통해서 엄청난 활약을 하는데, 이놈은 비록 경찰도 아니었지만 그 하얼빈시 공안국 부국장 서광이 차를 운전해 주잖아요. 서광은 이제 난강구역 경찰국장을 벗어나서 전체 하얼빈시 부경찰국장으로 승진하였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쏴쏴그 그 혹시 저번에 서광국장님이 우린데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까? 이 리 대대장이란 놈은 핑팡구역 특수경찰대대 대대장인데, 그 류수왕한테 형님 형님 해대는데, 그 저번에 핑팡구역에 내려가서 시찰하신 걸 그럽니까? 네, 이 서광 어르신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건을 그리로 질질 끌면서 해결 못하냐고요. 또한 차 안에서는 리 대대장을 욕까지 하던데요. 예, 욕까지 하셨다고요? 그러자 리 대대장은 바짝 긴장하는데, 네, 이 류수왕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세요. 이 류수왕은 또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리 대대장, 우리 둘이 어떠한 사이입니까? 제가 우리 리거의 일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요즘 범죄자들은 점점 더 야가 빠지고 요 쥐들처럼 쇽쇽 잘도 빠져나가는데 그게 어디 닿기 그렇게 쉽겠냐고요. 네, 류수왕은 이러한 얘기를 하다가 무심코 짱쥐는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자 짱쥐는 왜 나나? 너 이놈 눈가리를 봤니? 금방 뭐 야가 빠지고 쥐고 뭐고 할 때 내를 보면서 얘기하던데 이놈? 너 이놈! 그 통화하는 게 뉘게야. 네? 그러자 류수왕이 전화를 끄고 우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핑팡국이 특수경찰대대 대대장이다. 내랑은 뭐 호형호제하는 사이지. 뭐? 그러자 짱쥐니 또 펄쩍펄쩍 뛰려 하는데 류수왕이 전화가 또 울리는데, 어이 짱쥐나, 어, 오사자이, 무슨 일로? 어? 사람을 때려 눕혀서? 에, 우리 오사자이 아직 팔팔하네. 그래, 그 상대방이 죽었는가?
아, 안 죽었어? 그렇다면 뭐 아무 문제 없어. 내 그쪽 경찰서에다 전화 한 통 넣으면 덮을 수 있지 뭐. 그리고 뭐 조금 성의 표시로 하 500위원을 쥐어주면 그냥 뭐 고맙긴 뭐. 내 그냥 뭐 이 전화 한 통이면 되는 일을 술? 네, 요번 주는 이 약속이 다 잡혀서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이나 보기요. 그래. 들어가, 오사자에. 그러자 말입니다. 곁에서 보고 있던 짱준이 배를 끌어 안고 아파하면서 땅을 땅땅 치는데. 아니, 이 제일 겁쟁이고, 제일 비겁할 류수왕이, 싸움만 하면 냅다 먼저 도망이나 제치는 류수왕이, 이렇게도 잘 나간다고? 하느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속이 좁은 짱쥐는 배가 아파났던 거였었는데, 그 자신들은 두려워서 슬슬 피해야 되는 경찰 대대장들이 류수왕을 보고 형님 형님 하니 말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하얼빈 시내에서 웬만한 경찰서에서는 이 류수왕이 멘트를 다 봐줬었고, 이 류수왕이 말 한마디면 웬만한 작은 일은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류수왕이 멘트를 좀 주면 함 찾아가서 일을 해결해주고, 멘트를 안 줘도 괜찮으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조직원들이 개무시를 받던 뜨개질을 하는 남자 류수왕이 아닌데, 그렇게 류수왕 이놈이 어깨가 아주 으쓱해 있는데 삘리리 삘리리 또 핸드폰이 울려대는데, 왜 누군가? 어, 그 개그공연 술집 사장님? 아, 네, 무슨 일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질질 끊으라 하지 말고 지금 만나죠 뭐. 류수왕은 전화를 확 끊고는 자신이 클러치 백을 척 잡는데, 난 그 돼지 족발은 형님들끼리 요 맛있게 뜯어 대세요. 네, 저는 또 약속이 있어서 그만. 약속? 뭔 약속인데? 아, 그 떠올리의 개그공연 술집 아시죠? 그 집 사장이 이 뒤를 봐주는 일 때문에 나랑 의논할 일이 있다고 점심을 함께 하자네? 이 듣는 소문에 의하면 그 집 사장 이 엄청난 미인이라던데. 그러면 저 가봅니다. 쥔거, 창거. 그러자 말입니다. 사화가 이 거의 울먹울먹 하면서 류수왕이 팔을 꽉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난 거, 이 쏘한 거는 맨날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게? 쏘한 거, 저도 좀 데려가 주시오, 쏘한 거. 나도 좀 맛있는 거 먹이시오. 사화, 이 바보 멍충이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놈은 전체 조직원들 중에서 제일 더러운 놈이고, 또 가서 개걸스럽게 와자와자 먹어대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하지만 어라? 이놈이 팔을 꽉 잡고 있는데 이 악력이 세서 꿈쩍도 안 하는데, 사화야, 조금 있다가 내 돌아올 때 요 맛있는 요리 몇 가지를 포장해 줄게. 오케이? 그제야 사화는 하우 하우 하면서 놔줬다고 하는데, 요 류수왕은 핸드폰을 딱 잡고 담배까지 딱 꼬아 물고는 자신이 벤츠에 척 앉아서 멋있게 붕 하고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분위기를 봐서는 쩌웨나니 지쇼웨니 가게 뒤를 봐줄 것 같은데, 그럼 그 따오리의 주인우에는 과연 멘즈를 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